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 이제 최신 개정 해서 한번 또 화물 운송 종사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 문제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꼬아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동기의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의 명칭은, 자, 문제만 봐서는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보니 트럭이라고 정답이 되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요 트럭, 우리 서부 영화, 미국 영화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온 트럭이죠? 자, 요게 지금 원동기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이다. 자,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보니 트럭이다. 요 모양 잘 기억해 주시면 아마 안 까먹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시간, 가격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하는 용어는, 자, 핵심은 이거죠. 시간과 가격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보관이 되겠다. 보관을 함으로써 이제 시간과 가격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가용 트럭의 단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뉘앙스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보면은, 자,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수송 능력에 한계가 있다.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뭔가 지금 내용, 이 자가용 트럭에 필요하거나 한계, 이런 단점들에서 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번 보시면은 상거래 기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은 단점, 뭐가 필요하고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 보시면은 상거래 기여한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푸시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 이렇게 찾아서 찍어보는 것도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4번. 자가용 트럭의 단점이라 볼수 없고,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해야 한다. 자, 이거 당연하겠죠. 자, 2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가름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것도 1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번 보겠습니다.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은 없다. 자,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전 등록 시한 신청 기간은 제한 규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볼게요. 양도자의 이전 등록을 신청받은 시, 도지사는 등록을 수리, 승낙해줘야 된다는 거죠. 승낙을 할지, 승낙하지 않을지,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런 내용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풀수 있습니다. 자, 1번. 운행 중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행동한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자, 우리 FM적으로 규칙적으로 볼게요. 자,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쉬면은 운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4시간 운행을 했을 때는 30분 휴식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수 있고요. 자, 나머지 문제를 보셔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말이죠. 자, 운행하기 전에 일상 점검 및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를 보셔서, 아, 요거는 맞는 내용 같은데 했을 때 남는 문제를 찍어주시는 것도 문제 풀이 요령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는 것 같은 문제는 읽어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을 준용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외워줘야겠네요. 우리 상법을 준용한다. 민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상법을 준용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가 분쟁 요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 후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즉, 분쟁 요청이 신청이 오면은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화물의 인도 기한이 지난 후 10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화물은 멸실되는 것으로 본다. 자, 요거 같은 거. 우리 숫자가 관련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유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0일 이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3개월 내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숫자,
해서 약간 애매하게 나온다 하면은 정답일 확률이 있으니까 같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문제 푸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뉘앙스를 알아차리고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정답만 보겠습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인데. 자, 4번. 배행형 특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는다. 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군함형 특수 자동차를 쓰든, 배행형 특수 자동차를 쓰든, 운임 및 요금은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을 지금 알고 있냐라는 거죠. 1번 보실게요. 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신고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임 및 요금은 꼭 신고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수 사업자가 설립한 연합회 공제조합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어렵죠? 이런 거는 외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겠습니다. 건전한 발전, 공동이익, 정확히 뭘 얘기를 하는지가 두리뭉실하잖아요. 운전자의 휴식이 건전한 발전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 1번. 배상 책임, 적재물 배상에 관한 공제, 그리고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자, 즉, 1번과 3번과 4번은 우리가 숫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정형화 할수 없어요. 자,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항목들은 누가 하냐? 협회가 한다. 그리고 숫자, 이런 배상, 손해, 이런 금액과 관련된 친구들은 누가 하냐? 자, 바로 공제조합이 한다. 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협회가 하는 일, 공제조합이 하는 일 구분해서 뉘앙스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보다 협회는 아 뭔가 두리뭉실한 이런 건전한 발전, 공동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숫자, 금액, 배상, 손해 이런 것들은 공제조합이 하는구나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화물자동차의 과적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런 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1번. 과적재를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 의식 변화. 중요하죠? 자, 사업자와 화주 간의 협력 체계를 추구.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과적재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번. 운송사업자의 과적재 운행 계획 수립. 자,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이죠. 지금 과적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과적재 운행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건 이미 틀렸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과적재 우에 대한 운전자의 거절 의사 표시. 자, 1번, 2번, 4번이 너무 명확하게도 과적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3번을 잘 읽어보셔도 요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네 하고 푸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 위상 확인 요구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런 거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중고 가전제품 및 AS용 물품. 이거 고객에게 한번 확인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계류 장비 및 중량 고가물로 10kg 초과 물품. 자, 10kg 초과 물품을 고객이 확인받는다. 그럼 굉장히 까다롭겠죠. 10kg가 아니라 40kg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럼 고객에게 어떠한 유의사항을 확인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볼게요. 포장 부실 물품 및 무포장 물품. 자, 이거는 심지어 우리가 인수 거부를 할수 있는 사유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파손 우려 물품 및 내용 검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적한 물품. 마찬가지 인수 거부까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0kg 초과되는 거는 고객에게 아, 이거는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합리화 특장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통 시험 문제 냉동차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특장차의 개념 잡기 위해서는 실내 하약기 장비차, 측방 개방차, 자, 트럭인데 우리 측방이 열려서 내리는 뭐 과일 이런 것들 꺼낼 때 우리 측방으로 열리는 아주 큰 트럭들 있죠? 그리고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자, 뭔가 특수해 보이죠? 그래서 특수한 장착이 되어 있다. 특수한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특장차. 자, 냉동차는 뭐 굳이 장비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붙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 1번, 2번, 3번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좀 약간 얘는 힘이 조금 딸리는데 뭔가 장비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냉동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푸는 방법이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어느 과정의 결함으로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가?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정답 보시면 인지 과정의 결함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장비의 문제보단 보통 사고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3S 1L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3S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외워야겠죠? 자, 먼저 3S는 신속입니다. 스피드죠? 자, 그리고 안전, 세이프입니다. S. 그리고 확실이죠? 확실하다고 우리 슈얼이죠? 자, 이렇게 해서 3S가 되고요. 1L은 로우입니다. 로우. 자, 뭐가 낫냐? 낮은 물류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보시면은 공급망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물류는 기업 경영의 열쇠이다. 좋은 말 같죠? 긍정입니다. 물류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자, 많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게안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우리 서술어를 주목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많다. 긍정. 좋은 뜻이죠, 많다라는 건 보통. 자, 물류의 개선 효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잘 띄지 않아? 단점 같죠? 자, 물류의 범위는 넓고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됨. 없어서는 안 됨. 부정 플러스 부정 두개 나왔으면 긍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3번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개선 효과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긍정, 부정 나눠서 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런 거는 외워줘야겠죠? 정답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당연히 아니고 농어촌 도로겠죠? 자,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전략적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전략적 물류 중에 많죠? SCL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자, 보겠습니다. 전략적 물류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뭔가 전략적으로 내가 뭔가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전략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트 중심,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 코스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물류 비용에 드는 이런 코스트들, 가격들을 낮추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품 효과 중심, 그리고 기능별 독립 수행할 수 있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때, 자, 기마부대는 왼쪽으로 치고 보병은 앞에서 진격한다. 이런 것들, 기능별로 독립 수행하는 게 전략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봤을 때 4번 보시면은 전체 최적화 지향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요.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따죠? 자, 왕따는 뭐다? 정답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물류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거래 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무조건 암기 문제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거래 시, 거래할 때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부품, 제품의 추적, 이런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할때 하면은 이미 늦었죠. 자, 거래 후 해야겠죠? 자, 거래 후, 자, 이게 어디에 설치됐고, 우리 어떻게 보증을 해줄 것이며, 어떻게 변경됐고, 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하는 거는 당연히 거래 후 해줘야겠죠? 자, 우리 거래할 때, 거래 시에는 뭘 해야 되냐? 자, 발주 정보, 주문 사이클, 배송 촉진, 환적 시스템의 정확성, 발주의 편리성, 대체 제품, 주문 사항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래 시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다못해 택배를 받을 때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요 택배 물건이 나한테 올때 어떤 것들이 확인될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호기의 설명에 대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황색의 전멸이 있어요. 황색이 깜빡깜빡하는 신호등 있죠? 자, 요럴 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주행한다 혹은 서행한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번 보시면은 적색의 전멸이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거 있죠? 자, 차만 차로를 진입할 수 없고 신속히 차로를 변경해야 된다. 요게 아니라 황색의 전멸과 내용은 똑같은데 적색의 전멸에 추가해줘야 되는 것은 일시정지입니다. 자, 우리 황색의 전멸일 경우에는 서행해서 조심히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적색 전멸일 경우는 일단은 횡단보도나 안전선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했다가, 주변에 차가 없네? 하고 주행해야 된다라는 게 황색 전멸과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3번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아시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 아닌 것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긴급 자동차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뭐 버스 중앙차로를 달린다거나 신호 위반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소방차, 우리 불났으면 빨리 가죠? 소방차 법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군한차. 군한차가 뭘까요? 자, 우리 차가 또랑에 빠졌다. 이럴 경우 우리 차가 차를 끌고 나와주는 차가 군한차죠. 자, 군한차. 빨리 가야겠지만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빨리 갈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이런 것들은 긴급 자동차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군한차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린 요거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선에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최고 제한 속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아닌 도로에서 최고 제한 속도가는 몇이냐? 이거죠. 자, 시속 50km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0개 문제 살펴봤고요. 전또 다음 20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